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술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 그리고 술 마시는 게 취미인 사람. 이들에게 술을 놓고 벌어진 일생일대의 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의 중심에는 뱀술이 있었다. 야심한 시간 집안에 잠입하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 집의 귀한 아들 현철 씨였다. 야 이놈아, 너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어? 현철 씨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다름 아닌 술. 그 말해 도대체? 아버지. 오, 이거 비싼 양주잖아, 자식. 술을 좋아하시네요. 그럼 사내 자식이 좀 늦을 수도 있지. 술 한 병이면 세상 만사 오케이 되는 아버지 김일수 씨. 그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즐거움이 있다면 한 병 한 병 술을 수집해가는가.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술이 있다면 바로 10년 된 뱀술이었다. 뱀술이네요. 뺨이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온천 가네. 김일수 씨 부부는 2박 3일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집에 있어, 알았지? 아유, 걱정 붙들어 매시고 잘 다녀오세요.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칠 소냐? 야, 오늘 집 비었으니까 마음 놓고 마셔. 친구들까지 집으로 불러들인 현철 씨, 신나게 술 파티를 벌이며 잊지 못할 밤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얼큰하게 취한 여자 친구가 발견한 것은 무슨 일이야? 우와! 저게 그 귀한 뱀술이야? 야, 저게 그렇게 남자 정력이 좋다며? 그래, 그럼 이 형님이 먼저 맛을 봐도 될까? 안 돼! 그날은 나 초상나는 거야. 야, 뭐 어때? 조금 맛만 볼 건데. 아, 안 그래. 돼! 귀한 뱀술을 먹어보겠다고 나선 친구들을 그 누가 말리랴. 레이디 퍼스트, 그럼 숙녀 먼저. 한 잔해. 어우 싫어. 징그럽게. 야, 이게 여자 피부 미용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럼. 피부 미용에 좋다고? 마셔 말어. 에이, 그러지 말고 한 잔 해봐. 피부 미용이 좋다는데. 아휴, 못하는데. 알았어, 그럼 딱 한 잔만. 못 내기는 척 딱 한 잔만 하겠다던 여자 친구. 아이고. 이렇게 맛만 보겠다던 현철과 친구들, 급기야 10년 된 귀한 뱀술을 다 마셔버리고 말았다. 아이고. 뱀만 남았네 이제. 다음 날 아침,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단잠에 빠져있던 그때였다. 여보세요? 아빠인데, 이따 집에 갈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네? 여보세요? 아빠! 하차! 뱀술! 아, 난 이제 죽었다. 여행 일정이 취소돼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오게 된 김일수 씨. 친구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다녀오셨어요? 별일 없었지? 아, 그럼요. 빨리 갔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 술 한 잔이 빠질 수 없었다. 아주 그만하시고 한잔 하세요. 자. 아버지가 알면 큰일인데.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아, 여보, 여기 상추하고 된장 좀 가져와. 네. 아직까지 뱀술이 없어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아버지 김일수 씨. 자, 한잔 더 받으세요. 마침 마시던 술도 떨어졌는데. 자, 내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내 귀한 술 대접 안 할 수가 없지. 잠깐만요. 놀랍게도 현재 씨가 다 마셔버린 뱀술은 제자리에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야, 일단 있는 돈이라 좀 모아봐. 돈? 응. 그래. 급한 마음에 비슷한 뱀수를 구입. 사드레 수습해보려던 현자 씨와 친구들. 한 친구는 끝까지 안 끊으네. 에이씨. 오, 진짜 세. 야. 아, 정말. 그러나 학생인 이들에게 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10년 된 뱀술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 나 몰라 진짜. 그래, 나도 좋은 생각 있어. 뭐 해봐. 뭐? 말도 안 돼.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유혈목, 일명 꽃뱀을 사다가 직접 뱀술을 담는 일이었다. 유혈목이 갖고는 뱀술 담그는 걸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그 뱀탕을 끓여서 판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래 가끔 이래 보면은 이 뱀 갖고는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 부분에 있는 독이 잘못 이렇게 하면은 막 구토를 일으킨다든가 복통을 일으키고 먹은 걸 전부 다 토해내고 막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소주를 부어 겉모양만 비슷한 뱀술을 만들었다. 고량주 그런 걸로 담그면 이제 알코올이 근육을 분해시켜 버리잖아요. 소주를 담갔을 때는 25%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오래 가면은 오래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은 그 근육 자체가 썩어버려요. 일단은 단백질을 분해하기 전에 그냥 농도가 낮으니까. 독사로 만든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뱀술. 이거 아주 귀한 술이니까 조금씩만 맛보세요. 그러나 10년 된 뱀술로 믿고 있는 아버지 김일수 씨. 자 그럼 자 우리 그냥 맛만 봅시다 일단.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 김일수 씨와 일행 모두는 독수리였던 뱀술을 나눠 마시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문제 뱀술을 나눠 마신 사람들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며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일제히 쓰러지시네요. 아유 저런 어떻게?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었다. 현철 씨는 119에 구급 요청을 했고 아유 이거 어떻게? 모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아 어떻게?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지 몇 시간 후 이들은 하나둘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 지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보, 정신 나세요? 이들은 어떻게 치명적인 뱀독을 마시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보냈잖아. 이거 아주 귀한 술이니까 조금씩만 맛보세요. 10년 된 뱀술인 줄만 알았던 김일수 씨. 아주 적은 양을 따라줬던 것이다. 그리고 구사일생의 비밀은 이들이 먹은 술 안주 속에도 숨어있었다. 공복때보다 비교적 독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했을 뿐 아니라 상추를 먹었기 때문이었다. 그 식이섬유, 섬유질이 많은 그 음식들, 상추나 뭐 치커리, 케일 이런 야채 음식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그 섬유질이 그 독작용을 좀 지연시키고 그 해독작용이 가벼운 해독작용이 있고 혈액을 맑혀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뱀술을 마시기 전 이미 술을 마셨던 이들은 갈증 때문에 물을 마셨고 그것이 오히려 구토를 하게 만들었다. 구토를 함으로 인해서 소량의 뱀독도 체내로 빼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른 시간 안에 병원으로 후송. 항독소 주사를 맞음으로써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뱀술을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뱀을 술에다가 충분히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드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위궤양이나 그 점막에 장점막에 이제 그 출혈이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이 술에 술과 이제 독성분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 이들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아버지 김일수 씨의 술 모으는 취미는 계속됐지만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술 마시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여러분 뭐든지 과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요.